안녕. 여러분. 그냥 켜봤어요, 그냥.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심심해서 그냥 켜봤습니다. 그냥 뭐랄까, 뭔가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오늘은 뭔가, 뭐랄까, 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고, 좀 약간 차분한 스타일? 저 오늘 좀 차분하지 않나요? 차분한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배송 너무 빨리 와서 놀랐나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저 요즘 엄청 늦게 자요. 한 매일 새벽 한 4시? 엄청 늦게 자죠. 살 빠졌죠, 여러분. 맞아요. 저 요즘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지금 한 2kg 정도 빠졌어요, 여러분. 제 다이어트 브이로그 기대해 주십시오. 연애 상담. 아, 또 제가 연애 상담 전문인데. 여러분들 뭐, 연애, 뭐, 아, 근데 안한지 오래돼가지고, 실전에 요즘 좀 약한데. 슬랙스 여러분, 기모 없는 버전도 만들게요, 여러분. 봄에. 너무 좋죠? 후기가 올라왔는데, 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화장 너무 귀찮은데, 대신 지워주세요. 저도 지워야 되는데. 계약직인데, 종료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시겠다. 근데 저도 요즘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저 진짜 멘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편집자님이 관두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진짜 어제 엄청 울었어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정을 안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 들었나 봐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좀 멘붕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 괜찮나요, 여러분? 오늘은 좀 진하지 않게 해봤는데, 화장 지우는 거 라이브로 점점 이제, 누구지? 아, 우리 어디 가지? 썸 타다가 일식 당했는데, 일식 당했으면 절대 먼저 연락하면 안 되죠. 밀당이, 아, 어느 정도의 밀당은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편집장님 떠나신다고 해서 너무 좋은 일 때문에 떠나시는 거라 붙잡을 수도 없어요. 너무 꽃길을 걷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청 우니까 남편이 자기랑 헤어져도 이만큼은 안올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전 남친이랑 헤어졌을 때도 이렇게 엄청 울었는데 나를 만났잖아. 괜찮아. 더 좋은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자기도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 만났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더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저도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재수했을 때. 근데 그 초라해 보이는 시기에 엄청 다시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나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고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좀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고, 아,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진짜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아직 편집자님도 마음을 확실히 정하신 건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날 떠나지 않길. 언니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꿀잼? 꿀잼인가요? 아, 꿀잼 인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집에만 있어가지고 꿀잼일 게 없어. 슬럼프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하나요? 저는 슬럼프가 되게 자주 와요. 지금도 사실 슬럼프예요. 편집자님이 떠나신다고 해서 유튜브 하지 말까? 주르르륵. 슬럼프 이겨내는 방법.
아, 글쎄요. 저도 지금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지? 일단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맛있는 거 먹고, 책 읽고, 약간 이렇게 우울할 때 여러분 자기계발서 읽으면 되게 좋아요. 자기계발서 읽고, 좀 좋은 그런, 네. 소개팅 후세번 만남 후, 한달반 동안 출장을 가게 되어서 못 만나고, 아, 뭔가 이제 뜨뜻미지근하다. 소개팅 간 다음에, 소개팅 한 다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들은 보통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절대 뜨뜻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언니 대학교 어디예요? 저는 인천대학교예요, 여러분. 언니 전 남친들과 주원님 다른 부분이 뭔가요? 전 남친들은 정말 다정했는데, 주원이는 정말, 정말 뭐랄까, 정말 다정하지가 않아요? 말투나 모든 게 되게 띠꺼운데? 뭔가 츤데레의 매력이 있달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근데 저는, 좋아요. 너무 막 그렇게, 애걸복걸 이런 것보다 근데 이게 댓글이 한 템포 느리다. 저 여러분들이랑 빨리빨리 즉각적인 이런 소통을 하고 싶은데 주원님이랑 그냥 친구 같아요. 그 친구 같은 게 되게 매력이에요. 되게 재밌달까? 같이 살면 같이 살면은 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언니 라방 왜킨 거예요? 여러분한테 힘을 얻으려고 켰죠? 왜 켰지? 심심해가지고. 바람핀 남친도 있었나요? 바람핀 남친 있었죠. 진짜 두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언니 라이브 영상 중에 노답 듀오가 제일 재밌었어요. 소개팅 했는데, 이게 남자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런 뜨뜻미지근한 대우를 하고, 약간 영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 그냥 다른 남자를 찾으면 돼요. 세상에 남자는 많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한테 날 좋아해주고, 잘해준 남자를 만나야지, 애매한 그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언니를 두고 말도 안 돼. 저도 그때 개멘붕이었어요. 나를 두고 바람을 펴?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해. 너무 황당해요. 눈썹이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데? 취미 공유 영상 찍어주세요. 취미. 저 진짜 취미가 일하기여가지고, 진짜 요즘 일 엄청, 오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코스메틱 미팅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촬영하러 갔다가, 오늘 계속 촬영했어요. 나랑 자장해주세요. 애교살에 바른 거, 이번에 이거 레오기랑 준비 중인 거에다가, 요번에 그 구구 섀도우에 제가 약간 그 이름이 뭐더라? 스페이스 카우보이랑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발라봤거든요? 속눈썹은 연장한 건 아니고 제 속눈썹입니다. 언니도 주식 하시나요? 저 했다가 요즘은 다 손절했어요. 저번 주머니가 뭐 사라고 하고 샀다가 떨어져가지고. 요즘 되게 여러분 주식시장 왜 이렇게 타올라요? 그 유튜브 인기 동영상 보면은 주식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전이 어렵잖아요. 뭐든 오래 가지고 있어야 오르는데 주식은 맨날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주식은 안 하는 편이에요. 언니 시력 좋으세요? 저 요즘 맨날 저희 로아르 홈페이지 웹 작업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고 맨날 택시랑 차에서 그웹 작업을 맨날 제가 해요. 그래가지고
차가 약간 미세하게 진동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웹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력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그 TV에 이렇게 자막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눈도 잘 안 보이고 있어. 점점 cry. 언니가 보는 유튜브 채널. 저 유튜브는 저는 그냥 좀 하나 영상 보고 좀 재밌으면 바로 구독하거든요. 진심 구독하는 게 100명이 넘어요. 아, 요즘 재밌게 본 영상이 요즘 제 알고리즘에 계속 토모토모 그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모토모 처음에는 이게 뭐 남의 연애 얘기니까 걔 안 보다가 하나를 봤는데 같이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막 그 두 분이 헤어지는 건가?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러고 한 3개 정도 정주행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대박. 또 요즘 누구 보지? 또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들 말하는 사람들 거의 다 볼 거예요. 저 유튜브 진짜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남친분이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두 분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쵸, 그거 재밌고. 또 뭐 재밌지? 저 진짜 다 봐요. 해면지 님도 보고 있어요. 그분도 너무 밝고 귀여우시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딱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이 사람? 뭔가 나랑 코드가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즐겁게 보고 있고. 맞아요. 또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랑 제가 보는 사람은 똑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 보지? 아, 그리고 트위티님 결혼한 거 보고. 와, 아, 저 진짜 무슨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인스타 공구도 엄청 많이 사고 팔랑 끼고 막 이래가지고. 제니요? 맞아요. 당연히 봤죠. 저는 그 제니님이 유튜브 만든 지 한 10분째인가? 그때 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거기서 부르신 노래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그 라푼젤 노래 너무 좋아하는 제 아침송인데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구독.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귀여우면서 그럴 수가 있지?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이렇게 어리고 예쁜 분들 보면 기분이 막 좋아지더라고. 아니, 주원 오빠 그 이상한 코트 입고 다녀요? 주원이 그 코트 최애 코트인데 아껴 입느라 특별한 미팅이나 중요한 약속 있을 때만 입어요. 언니 22이면 아직 어린 거 맞죠? 무려 저보다 9살이 어려요. 프라이! 너무 어려요.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멀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뭐 다 도전해봐도 되는 나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집합 금지 코트. 그니까 그 집합 금지 코트여가지고 한 명 미팅할 때만 입고 가야 됩니다. 언니 24 너무 어리죠. 24때는 왠지 내가 다 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24에서 돌이켜면 나 24에 뭐 했지? 와, 그때는 진짜 와 너무 어려요. 25살은요 너무 어려요. 20대 중반이 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 이제 시작도 아니야. 시작까지 오지도 않았어. 언니 28은요? 28? 와, 무려 3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아 이제 나도 좀 인생의 안정기를 맞이하겠다 이러고 약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1차 종결 결혼을 제가 28살에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29은요? 아, 29. 그때는 정말 이제 저는 유튜브 전으로 제 인생이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29살에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진짜 시작이었어요. 34살은요?
34살은 저보다 조금 높은데, 아, 늦지 않았어요. 저는, 70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빠른 때이다, 아시죠? 진짜 여러분, 인생은 몰라. 오늘 그 직원이랑 밥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랑 막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진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와, 저희 그 오늘 밥 먹은 직원도 28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정말 멀었다. 동안이에요. 동안인가요, 여러분? 아, 요즘은 여러분, 예쁘다는 소리보다 동안이란 소리가 제일 좋아요. 동안이라고 하니까 텐션이 올라가고 그러네. 그래서 예전에는 볼살을 빼고 싶었는데 요즘은 아 요즘도 빼고 싶긴 한데 살짝 너무 많이 빠지면 좀 아쉬운. 그쵸, 오늘이 진짜 지금 여러분 제일 좋은 날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 몰랐답니다.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 저는 가끔 할 때도 있고, 아,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진짜로. 아, 우리 초심 잃지 말자. 저도 진짜 요즘 초심 잃지 말자. 초심. 언니, 사주나 전본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제가 기독교여가지고 요즘은 사주를 안 봤는데 예전에 결혼 전에 궁합이랑 사주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주는 모르겠어요. 좋은 편이어가지고. 근데 사주를 친구랑 같이 보러 갔거든요. 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그 사주쌤이 저한테는 뭐라고 했지? 뭐 잔디밭 같은 인생이라고 하고 친구한테는 지금 장화를 신고 진흙탕 밭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무 친구 동절이고 저도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야? 아,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궁합, 이제 남편 그거 궁합을 봐줬는데 나쁘지 않은데 좀더 베스트는 최고의 베스트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랬거든요. 더 베스트는 뭐, 다다음이나, 뭐, 다음 남편이다. 아, 다음 남자다. 이랬는데. 그래서 좀, 그니까 막, 나쁘진 않으나? 베스트는 아니다. 근데 뭐, 저는 사주를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믿기 때문에. 왜 사주를 안 믿냐면, 제가 이 사주를 공부했거든요? 사주를 공부한 게 아니고, 사주가 거짓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주는 보니까, 99%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데 그냥 재미로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결혼했죠. 다다음 베스트는 아니라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남편하는데 표정이 묘하다. 다다음 남편도 짝 잃어서 인생 혼란스럽게. 그러니까요. 그게,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또안 믿게 됐냐면, 제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었나?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 사주 보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인가 봐요. 네명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야, 그땐 그렇게 말해야 돼. 이러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말했었어야지.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 다 믿어.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옆에 아줌마랑 아저씨들 네 명이 약간 그 사주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옛날에 조개구이 먹으면서, 다 뻥인가 보다. 25살 때였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다 뻥이구나. 내 댓글이 보이면 손은 들어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주는 진짜, 만약에 진짜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다 바꿀 수 있어요. 사주대로 만약에 인생이 돌아가면은 저 91년 9월 1일인데, 91년 9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랑 제 인생이 똑같아야지 틀리잖아요. 각자의 인생이 다 이렇게 틀린 거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명의 인생을 비교해 봤대요. 근데 완전 색다른 삶을 살고 있었대요.
5만 원 주고 볼까 말까 했는데 돈 굳었어요. 아, 근데 뭐 재미로 보는 건 좋죠, 재미로. 근데 그거를 좋은 말만 귀에 듣고 나쁜 말은 흘려 들으면 그냥 뭐 인생의 재미로 써다가. 저도 사주에서 퇴직하면 안 좋다 했는데 퇴직하고 더 좋은 데 갔어요. 그니까요. 저도 남편이 베스트는 아니라고 했지만 나름대로 베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세 계획 굉장히 문의가 많은데요, 여러분. 언제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낳으라고 할때 낳을게요. 언제? 언제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좀 고민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언제 한 2년 뒤? 지금 가지면은 뭔가 남편도 아직 애고 저도 아직 애여가지고 애가 3명. 그럼 좀 스트레스? 약간 그 서로가 서로를 케어해야 되고 뭐 아기가 엄마를 케어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들어가지고 조금 아직은 아니지 않나. 그게 저희 뜻대로 되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때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낳지 마세요. 1년 뒤요. 35살 전에.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남편은 엄청 계속 빨리 갖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매일 2년 뒤라고 하시네요. 2년 뒤에도? 2년 뒤. 4년, 그럼 4년 뒤죠? 4년 뒤에도? 2년 뒤. 6년 뒤엔? 2년 뒤에서? 8년? 언니, 애 낳으면 방목경으로 키울 것 같아요. 대체 왜요? 저잘못 키울 것 같나요, 여러분? 아니, 근데 제가 되게 방목형으로 자랐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엄청 그렇게 막 이렇게 케어, 아, 나름대로 케어를 받긴 했지만 막 엄청 공부해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막 자란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제 삶에 만족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뭔가 저처럼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냥 뭔가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약간 이렇게 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안 그런 거 여러분? 그리고 요즘 이제 이 시대에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또 시대가 아니잖아요? 약간 요렇게 뭔가 반박목형으로다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전 진짜 약간 반박목형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막 강남 파라곤 이런 데서 키우고 싶기보다는 저는 좀 강원도, 제가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강원도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럼 되게 저는 강원도 때 추억이 되게 좋고 막 요즘은 깜짝 놀랐어요. 막 요즘은 막 친구들끼리 막 비교하고 막너몇평 살아? 막 이러고 뭐 화장실 몇개막 이런다면서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저 강원도 살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 완전 시골 마을에 살아가지고 다 같이 초가집 살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요즘 시골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좀 시골에서 키우면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지내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른 돼서도 경쟁 스트레스,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일단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강원도에 가줄지 모르겠네요. 언니, 애기 낳아도 유튜브 하실 거예요. 하지 않을까요? 뭐 세상이 팍팍해졌어요. 시골도 그래요? 요즘 시골 많이 달라졌네. 저는 근데 그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강원도 진부라고, 거기에서 살아가지고, 그때 강원도에는 왜 사셨던 거예요? 아, 아빠가 군의관을 강원도에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하다가 또 그냥 너무 좋아서 아빠가 치과를 거기에 개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병원들은 지방이 더잘 되는 게 있거든요. 시골이 더 무서워요. 명심하겠습니다. 2세 너무 궁금하다. 저도.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야, 우리 컨텐츠를 하자. 어플로 2세 얼굴 만들기 컨텐츠다. 이러고 띠용띠용 서로 셀카 찍어가지고 딱 했는데, 이제 둘다 천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지금 과연 의미가 있냐.
걱정이에요. 몇 살까지 사셨나요? 저는 초딩 때까지 계속 지냈어요. 우리 강원도 올라프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들 알려달라고 하는 썰이. 진짜 저는 뭐 이런 거 되게 말하는 거에 뭔가 거리낌이 없는데, 엄마가 항상 제 라방 보시면서 두근두근 가슴을 졸이면서 제가 헛소리할 때마다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여러분, 이거 좀 뿌염해야 되겠다, 그죠? 초코 브라운? 초코 브라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또 마켓 재고픈. 아, 이번에 좀 겨울 끝이기도 하고, 원단이, 그래가지고 이런 두꺼운 원단들이 다막 품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차를 많이 못 열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미스트 후기 써주신 분들 선물 주려고 하나씩은 빼놨고, 그리고 또 샘플 세일 2월 말에 할 건데, 그때, 로하르가 여러분 한 번도 세일 안 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절대 세일 안 하는데 작년 2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딱 1년에 한번 2월 달에만 샘플 세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의 거의 없지만 미세한 오염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마네킹 샷 찍고 제가 막좀 촬영할 때 입는 그런 샘플 세일이어가지고 근데 한50% 정도 세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량이 많지 않다는 거. 그냥 옷당 하나 있는 것도 있고, 아, 하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최소한 두세 개씩은 있다. 왜냐면 뭐 사이즈 재고, 마네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옷당 한세 개밖에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피켓팅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공지는 해놓을게요. 지금 계획은 2월 28일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때 광클. 그리고 봄옷은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티켓팅 성공할게요. 아마 작년에 성공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언니 쇼핑몰 창업 영상, 안 그래도 지금 대본을 일단 10장 정도 써놨는데, 한 5장 정도로 추격하고 있는데, 너무 길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나 봐. 근데 이걸 또 걱정이,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우리 편집님이 열심히 타다쳐서 올렸는데,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 봐. 피부 관리, 로아르죠, 여러분. 아, 쿠션 리필도 여러분 2월에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10장 정도 대본을 쓰다 보면은 저는 완전 ADHD 있는데 유튜브 열정으로 이러고 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트르르르 할 말도 너무 많아. 1편, 2편을 어떻게 나눌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눠야. 애교살은 언제 나오나요? 애교살 키트에 반짝이는 거 말고 밑에 그림자. 제가 애교살 키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밝혀주는 거 하나, 이 밝힌 거 밑에 그림자 넣는 거 하나, 눈꼬리랑 여기 음영 채우는 거 하나. 이렇게 밝은 거 음영 두 개예요. 언니는 인생에 목표가 있나요? 저는 원래 인생에 목표가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은 거? 진짜로. 이번에 제가 이제 너무 제가 사랑하는, 어쨌든 너무 저는 지금 편집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어쨌든 편집님 더 좋은 회사에 가게 되셨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아, 우리 회사가 더 좋은 회사였더라면은 아마 안 가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진짜 우리 회사를 좋은 회사로 만들고 싶다.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랑 저 진짜 헤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짜 좋은 회사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어떤 복지를 원하냐. 그래가지고, 막 이런, 그 뭐지? 적립금 같은 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옷
그러니까 신상 2개, 화장품 무제한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의 요즘 생긴 목표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저 뽑아주세요. 진짜 좀 그쵸? 여러분들 그니까요. 그렇게 회사가 크진 않아가지고 직원분이 많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또 커지면은 또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회사의 조건이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나의 미래를 진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든든한 회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더 든든한 회사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화이팅! 애교살 키트는 3월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3월. 얼마 안 남았죠? 3월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은, 성수동에 있습니다. 편집자 어플로 해도 되나요? 어플로 해도 되긴 하는데, 어플로 하면 좀 화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약바지 2차 배송, 아마 다음 주초 정도에 배송이 될것 같아요. 근데 2차인데, 좀 최근에, 2차인데, 좀 빨리 2차로 주문하신 분은 더 빨리, 약간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구두, 저희 기존에 구두 있는데, 구두 더 봄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하신 거예요? 다이어트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 일단 한 3일만 여러분 딱 잡으면 되더라고요. 3일만 일단, 최대한 먹고 싶은 거덜 먹고, 딱 3일 하고 나면은 좀 몸이 가벼워지고, 좀 디톡스 되면서 입맛이 좀뚝 떨어지더라고요. 언니, 이별 극복 어떻게 해요? 이별 극복. 진짜 근데 이별 극복은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게 최고긴 해요. 새로운 사람이랑. 근데 당장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일단 이별을 극복하려면 내가 왜 이별을 했는가,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닥달했다. 뭐 1번. 뭐 2번 내가 너무 뭐 약간 좀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연애 때는 내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다음 연애 때 앞에서 했던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내가 아 정말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적어보세요 그렇게 적고 다음 연애 때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진짜 다음 연애가 훨씬 나아지고 그래야 이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더 좋은 사람이 오는 거죠. 바람핀 거면 그냥 죽여버려야죠. 진짜 제정신 아니죠, 바람핀 사람들은. 저는 진짜 바람을 당했을 때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나,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사람을 진짜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근데 복수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복수를 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때 거의 한달 동안 그 생각밖에 안 했어. 나 어떻게 복수하지? 그 생각밖에 안 했는데, 복수가 어려워요. 복수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별로 복수해본 적 없죠? 저도 이제 마음으로는 이미 온갖 복수 다 했어요. 마음으로 온갖 복수 다 하고, 뭐 생각으로는 이미 뭐 그냥 난리가 났어. 근데, 이미 뭐그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식에 나 지금 전단지 돌려. 근데, 생각보다 이 복수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복수하려면 진짜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최고의 복수고, 저도 너무, 저는 심지어 지금도 되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 많고, 그리고
정말 이제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입만 열면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복수는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복수는 이제 나쁜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복수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손에 피묻히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복수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복수하면은 내 자신만 더 피폐해지고. 그쵸? 속으로는 아무것도 안, 속으로는 진짜. 그리고 부메랑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제가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미워. 그래서 그 사람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질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은 어쨌든 그 부메랑이 돌고 돌아서 내 모가지를 탕! 할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어쨌든 제 인생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남을 복수하고 망하게 하면서까지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나도 어쨌든 언젠가는 다 되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니어도 뭐 지옥이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내 인생 잘 사는 게 최고다. 정말 맞아요. 정말 정말 여기 제 공감 가는 슬픈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그 마음 알아요. 진짜 막 지금 다 복수하고 싶고 너무너무 진짜 너무 공감하고 저도 진짜 복수심이 많은 편이에요. 아 진짜 이거 참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도 뭔가 이제 해탈 해탈 한번 같이 참아봐요, 여러분. 저도 너무 힘들지만 우리 함께 화이팅! 화이팅! 열심히 참아봅시다. 그리고 그 복수하고 싶은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세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복수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어서 더 열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왜잘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일단 배워요. 배우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제 좀 그나 어쨌든 그 사람 밉지만 어쨌든 배울 점을 배우면 조금은 그나마 낫다. 웃으면서 참아요. 맞아, 여러분. 좋게 좋게. 우리 울라프 친구들은 정말 다 너무 착하다니까. 장점 흡수. 아우리 자서전 내주세요. 복수할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바람핀 새끼들. 진짜 제가 그 예전에 바람핀 애를 너무 복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복수할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걔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진짜 어떻게 내가 손쓸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꼭 성공해가지고 꼭 쟤를 망가뜨리라. 꼭저 사람 내가 망하게 해야지. 나꼭 성공해야지 하고 그 사람 회사 연매출을 쳐봤는데 1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할수 있을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제가 진짜 너무 망해. 근데 어쨌든 언젠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이게 또 그리고 되게 옛날 일이고 그땐 너무 죽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 사람 이름도 가물가물해요. 언젠가는 이렇게 까먹게 되더라고요. 고생한 만큼 지금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쵸,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다. 아직 안 망했더라고요. 근데 뭐 언젠가는 언니 살 빠지 저 한동안 살쪘다는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살 빠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사이비 빠졌던 저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사이비는 아니고 사이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특별한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막 엄청 막제 인생에 막 지우고 싶은 기억 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소설을 풀기가 너무 애매한데 그게 그렇게 그니까 좀 특별한 교회에 다녔다? 요 정도?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아 이건 나중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의 정립이 되면은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참 이거를 바람핀 증거 어떻게 잡았어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랑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개그맨 이진우님 실제로 뵌적 있어? 이진우님? 혹시 많이 들어봤는데? 아그 엄청 바가지 머리고 엄청 재미있으신 분이죠? 옛날에 같이 게임 방송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엄청 말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만 나가면 방송하시는 분들은 기가 진짜 센가 봐요. 저는 진짜 방송에 나가면 완전 벙어리예요, 벙어리. 그래서 맨날 리액션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하고 너무 재미없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울렁증 있어요, 울렁증. 밥수사. 그리고 옛날에 그렇게 막 김희철님이랑 그 이진우님이 아마 그분이면 이진우님 그막 에이핑크 오하영님 막 이렇게 계셨던 방송이 있었어요. 같이 했는데 진짜 너무 저는 뭔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되게 나대는 기분이 들고 뭔가 너무 막 민망하고 아 어떻게 방송하셨어요? 저는 완전 대본충. 저는 이렇게 대본 읽는 건 진짜 잘해요. 이렇게 이렇게 대본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왔고요?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하는 건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예 뭔가 저는 진짜 기가 너무 세고 막 너무 기죽어 기죽는 거야 막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맙소사 지금 생각해도 너무 너무 뻘쭘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은근히 낯가림이 심하고 무서웠어요. 근데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다. 맞아요 그 오하영님이 되게 다 매니저 있고 이랬는데 저는 혼자 매니저도 없고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이랬어요. 추억이다, crying. 나중에 한번 저랑 겟내디 미치고요. 방송이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프피의 정석, 그니까. 와, 씨. 여러분, 되게 친하게 잘할 것 같죠? 근데 저는 일단 저보다 말이 많은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뭔가 이제 저보다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약간 또그 어색한 거못 참아. 그래서 막 제가 말 걸고 막 이러는데 뭔가 너무 막 이제 활발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좀 말을 잘못 걸어요. 인스타에 올린 사진은 누가 찍어주는 거냐면 남편, 동생, 그리고 직원분들이 찍어줍니다. 생각보다 낯가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빨리, 저도 좀 이제 인맥을 넓히고, 좀 이제 이렇게 콜라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이 진짜 딱 이거. 아싸들 사이에서 인싸? 인싸들 사이에서 아싸. 와, 어떻게 이런 딱 맞는 말이 있죠? 완전 이거예요, 진짜. 그 완전 crying. 와우. 오, 맞아요. 진짜 나 지금 약간. 그막 심리 테스트에서 완전 맞는 말본 느낌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막 다이아 페스티벌 갔는데 유튜버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막 진짜 막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막나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막 아는 사람이라가지고 막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막 이제 막 어떡하지? 어떻게 남편이 가서 인사해. 너 이렇게 인맥 넓혀야지. 막 이래서 아니야, 아니야. 저분은 나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해? 안 할래, 안 할래. 구석대기에 이렇게, 좀, 진짜 이제 좋아하는 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해주라, 자기야. 이래서 남편이,
안녕하세요. 저기 사진만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이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아, 초등 커플님이랑 이렇게 사진 찍고. 아, 진짜. 아, 근데 또 올라프 친구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반갑다고 해주시면은, 저는, 올라프 친구들은 약간, 이알수 없는 또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올라프 바이 올라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프 분도 좀 낯을 가리는 올라프 분이에요. 올라프 분이, 혹시 아오리님?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이러면은, 저도 뭔가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막 주책바가지처럼 할수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주책바가지처럼 막 오셔가지고, 이러면 저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제가 이러면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인프피 올라프 분이. 그래가지고. 오늘도 한분 만났어요. 오늘도 밥 먹고 나왔는데, 올라프 분이 식당에 계시는데, 오늘은 조금 인프피 올라프셔가지고, 저도 좀 적당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니까. 아, 맞춤형. 올바올. 올바울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마스크를 써도 되게 알아보시더라고요. 항아리가 이렇게 보이는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입고 다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공주 스타일로 입고 다니면, 마스크 써도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진짜 약간, 여러분들 저 평상시, 진짜 이제 집에 있을 때는 그지꼴로 다니거든요? 완전 무슨, 펑퍼짐한 그런 뭔가 꾸질꾸질한 맨투맨에 완전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모자 쓰고 나가면 마스크 안 써도 못 알아봐요. 뭔가 설마 저 옷을 입었다고?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름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 아무도 못 알아보네. 진짜로. 그래서 도대체 아우리 언니 어디가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저 많이 마주쳤을 수도 있는데 저못 알아보신 걸 수도 있다니까요?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가끔 그렇게 미팅을 가거든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뭔지도 몰라요. 들어가면은 저 사람 누군데 왔어라는 표정을 하다가 내가 안녕하세요 이러면 대표님 오셨어요. 저못 알아봤어요. 제 이미지가 너무 원피스 공주 이미지인가 봐요. 어디 자주 가요? 마주쳤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자주 가냐면 요즘은 거의 분당에 있어가지고 거의 분당 성수동 사무실. 언니 울쎄라 많이 아픈가? 울쎄라. 이상하게 저는 통각이 좀못 느껴. 그래가지고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울쎄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안 아프게 맞는 사람 처음 봤다고. 알아봤는데 민망하실까봐 모르는 척한거 있어. 그럼 진짜 감사하네요. 정말 알고 싶어. 하지만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대만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지 놀라워. 어떻게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 거지? 저 유튜브 보면은 90%가 한국인이시던데. 땡큐, I love you. 분당 맛집. 안 그래도 남편이 돼지 컨텐츠 하나 계획을 한 거예요. 저희가 배달 음식 많이 시켜보니까, 분당의 베스트 햄버거집, 베스트 피자집, 뭐, 베스트 족발, 분당의 베스트 배달 음식 영상을 찍자.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지금 전국이 지금 팔도인데 지금 분당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이 영상이 지금 말이 되냐? 제가 거절했거든요. 한번 찍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분당 친구들을 위한 영상? 좋아요? 네, 여러분. 분당으로 이사 왔어요. 리쥬란 힐로는 안 해봤어요. 제 최애 와인은 저는 사실 술을 진짜 몰라요. 그냥 남편이 뜯고 이거 얼마짜리다 이래가지고 30만 원 이하면은 안 먹고 30만 원 이상이다 하면 먹거든요. 왜냐면 술을 진짜 못 먹는데 30만 원짜리 이상인데 내가 안 먹으면 너무 괜히 억울한 거지. 그래가지고 좀 비싼 와인이다 하면 마시고
분당, 분당 너무 좋던데요? 강남으로 이사 가실 생각 없어요? 원래 강남에 살다가 분당으로 이사 온 거거든요? 근데 훨씬 평화롭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2월 막해도 저희 부모 진짜 기대해 주세요. 봄 하면 또 로아라 아니겠습니까? 와인만 드시나요? 남편이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남편이 와인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 돈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 남편이 번 돈을 다 저한테 주거든요. 남편이 번 돈을 다 저한테 주는데 분명히 다 주는데 자꾸 와인을 사는데 무슨 돈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비자금이 약간 두둑한 느낌. 분당이랑 서울 가까워요? 오, 가까워요. 한 30분? 20분? 21살이, 21살이 로아를 입기 적당한 나이일까? 그럼요. 충분하죠. 어려서 살수록 좋아요. 왜냐? 로아르 옷은 진심 별로 유행 타지도 않고 한 10년은 거뜬히 입기 때문에 21살에 사면 31살에 입을 수도 있고 이덕. 대학생 대학교 새내기가 대학교 새내기가 입어도 좋죠. 민영님 운전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차가 나왔습니다. 저 원래 21살 때부터 계속 운전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거의 남편이 운전을 하기도 하고 제가 사고를 많이 냈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운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운전을 한 1년? 운전을 좀 안 하다가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살 때 근데 이제 제가 사고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마 가입이 될 것 같아요. 차 뭐예요? 차 영상 찍어주세요. 그래서 차 영상 찍으려고요. 차는 911이에요. 911.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벌써 이름부터 불안하다며 이름부터 911이라고? 원래는 이제 맨 처음 첫 차는 BMW 320D였어요. 민영님 첫 차는 뭐예요? 첫 차는 320D였고 한 25살 때쯤에 포르쉐 마칸이었고 그 다음에 뭐 레인지로버 그 이름 뭐더라? 까먹었다. 전보였나 뭐였죠? 보그. 그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타다가 이제 911 포르쉐예요. 포르쉐. 근데 저는 솔직히 마세라티나 벤틀리 같은 거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일단은 그 영국차는 안 된다. 벤틀리는 거의 다 직수여가지고 뭐 이렇게 수선을 하기가 어렵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안 된다. 마세라티는 뭐 유명하다. 절대 사면 안 된다. 내가 제가 사고 싶은 차 다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못 샀어요. 마칸 어때요? 마칸 되게 저는 잘 타고 다녔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니까요. 저도 벤틀리나 마세라티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람보르기니 지금 계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출고되는 게 1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남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차는 다 제 돈으로 샀거든요. 다 이제 제가 일해가지고 그때 일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차 유튜브는 아마 다음 달 초 정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롤스로이스. 근데 롤스로이스는 뭔가 뒤에 앉아야 되는 차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운전을 하기엔 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본인 돈으로 차를 샀냐. 근데 진짜 그땐 차 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오이만 먹고 돈을 모았어요. 오이만 먹고 당근만 먹고 지금 식비도 아까워 이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샀고. 그리고 또 할부라는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 블랙 샀어요 여러분. 블랙.
원래 블랙을 좀 계속 반대했어요. 그막 초록 주황 이런 거 살려 하다가 그래도 뭔가 블랙이 가장 깔끔하지 않나 해가지고 람보는 STO 그거 계약했어요. 근데 거의 남편이 탈것 같은 느낌? 운전 안 무서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인천대잖아요. 근데 학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맨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가 지하철을 두번 갈아타고 다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너무 힘든 거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차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샀죠. 바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자마자 면허 따자마자 바로 인천 바로 인천 갔어요. 언니 저도 인천대요. 슬랙스 부츠거 말고 일자핏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근데 저는 조금 부츠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민영님 31살입니다. 맞아, 맞습니다. 31살. 아, 대학은 무슨 과였냐면은 그 연극영화과였어요. 그 연극영화과라는 이름은 아니었고 공연예술학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그 연기만 한건 아니었고 뭔가 연출 이런 것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폼클렌징 4통째 얼굴에 좁쌀도 많이 없어지고 진짜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저도 폼클렌징 없으면은 막 근데 이번에 좀그 통을 좀더 예쁘게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지금 통 어때요? 폼클렌징? 뭔가 우리 딱 폼클렌징만 골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 아, 골드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막 디자인을 골드 넣은 걸로 해봤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또좀 지금 고민인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고민이냐면 요즘 이런 필링 패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인천대 람보 필링 패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인데 저희 거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세 겹이 겹쳐져 있는 필링 패드여서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전체하고 각질 있는 부분은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떼수건처럼 딱쓸수 있는 이런 필링 패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고 문제가 30장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가가 아니 근데 이 패드 여러분들 싸고 팡팡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고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퀄리티 있게 30장을 넣고 갈지? 아 진짜 고민인데 이거 나중에 이거 진짜 라방 켜가지고 한번 투표 한번 받아야겠다. 아 근데 폼클렌징 여러분들 이렇게 뚜껑 돌리는 거 말고 딸깍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왜 이걸 뚜껑 돌리는 걸로 했냐면 딸깍 하는 거는 이 뚜껑보다 훨씬 싸거든요? 훨씬 싸고, 근데 이거는 금속을 못 입혀요. 저희는 이렇게 뚜껑이 반짝반짝한 초록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고 팡팡이 좋아요? 싸고 팡팡? 아, 진짜 고민이다. 나 진짜. 아, 패드는 막 쓴다. 아, 근데 되게, 원래 패드보다 한 1.5배는 크고, 이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아, 이 고민. 아, 이 나와. 피부에 돈 많이 쓸때 패드는 싸고 팡팡. 진짜 너무 고민이에요. Crying, crying. 무조건 싸고 팡팡, 싸고 팡팡. 로아르 팡.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말한 퀄리티 좋은 패드가 들어있는 30매짜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얼마면 사시겠어요? 대충 가격을 말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출시할지, 아니면 그냥 싼 걸로 출시할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아까 말한 그 30매짜리 요렇게 들어있는 그거, 패드. 패드는 패드일 뿐, 이름 팡팡 패드. 15,000원, 20,000원. 아, 진짜, 싸고 팡팡. 이거 출시하면 안 되겠다. 저 오늘 라방 안 켰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재고 빠리빠리 될 뻔했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거 출시했으면 재고 파리파리 다 함께 손잡고 재고 파티파티 해버렸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탈락! 와, 2만원. 만원. 어쨌든, 2만원이 제가 보니까 지금 맥시멈인 것 같은데, 2만원. 2만원에는 절대 출시를 못하거든요, 그게. 그게, 이 얇은 거 한 장 대비 이 세 장 겹쳐져 있는 게 8배인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름은 쌈팡패드. 쿠션 퍼프는, 아, 이번에 나옵니다. 쿠션 퍼프. 얼마 생각하셨어요? 얘기하지 않을래요? 아,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일단 고퀄리티 그거. 아, 나 오늘 받아온 거였나? 그거는 출시하지 말아야겠다.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도 얘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 근데 그거 너무 좋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럼 그거를 뭐 어떻게 딱, 뭘로 만들어볼까? 무섭게? 안 갖고 왔나? 패드는 쟁쟁하고 뭐 비싸면 안 된다. 그래요. 패드 패스. 아니면은 그냥 과감하게 제가 그 세 장 겹쳐져 있는 거를 그 세 장 겹쳐져 있는 게 지금 수출용으로 한 군데 팔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그게 수출용으로 45,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45,000원. 그래서 어쨌든 그거보단 싸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퀄리티 있게 30장을 넣고 2만원에 파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거 이제 진짜 이제 봉사. 봉사. 어디에서도 못 팔고 오로지 이제 로아르 홈페이지에서밖에 못 파는. 안 되겠네요. 궁금해,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커요. 한 요만하고 떼수건 같이 생겼어요. 패드 패스. 아, 립밤. 여러분, 립밤은 제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드디어 완성품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립밤 주구장창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립밤은 여러분들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아, 여러분들 립밤 진짜 이 가격이면 내가 좀 한번 사볼 수 있지. 요 가격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너무 궁금해요. 진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립밤은 여러분들 의견을 어쨌든 뭐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반영을 해봐. 립밤 35,000원과 7,000원의 대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과 극 아니, 진품 명품입니다 지금. 아니 여러분들 너무 극과 25,000원과 6,000원 나왔습니다. 아, 이거 제가 라방 저장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 한번 평균값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립밤이 그냥 그런 저렴한 그런 립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그냥 싸게 만들려면은 진짜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싸게 안 만들었어요. 비싼 거 다 때려 넣었답니다. 어쨌든 비타민C가 여러분 10%는 앰플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립밤에 그 정도 넣었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퍼플립을 핑크립으로 만들려고. 아, 그러면 어쨌든 오케이. 제가 지금 접수했어요. 가격? 접수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한번.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시고. 디올 립밤도 4만원 하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언니가 디올이야? 언니는 디올 아니잖아. 이래가지고, 아, 디올은 안 된다. 아, 립밤. 아, 립밤 여러분들 빨리 받아보셔야 되는데. 받아보면 빈형 언니가 말한 게 이거였어? 뭐야? 개맛있잖아. 쪽쪽쪽. 개맛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
뭐야? 이렇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립밤. 오, 진짜. 최대한 저렴하게. 오케이. 접수했습니다. 어, 빨리 이 립밤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어, 아, 근데 이거 왜 출시가 늦어졌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 되게 옷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뭐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가 있냐. 아주 미세한 차이도 저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저는 진짜 무조건 이 제가 원하는 게 딱 있으면 딱 그걸 내용물은 이제 다 픽스가 됐는데 이제 핑크도 픽스가 되고 옐로우도 픽스가 됐어요. 근데 이 레드 컬러가 너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색이라고 하실 텐데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이 네 개 레드 중에 마음에 드는 레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게 색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똑같은 색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더 투명하고 이게 조금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샘플만 근데 이거 샘플을 하나 내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레드 색깔 맞추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일단 이 핑크 색깔 맞추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이 노랑 색깔 맞추는데 엄청 저는 그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어요. 드디어 맞춰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번 달에 드디어 나온 일단 노랑만 살짝 보여드리면은 다 다른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아 이게 틀려요. 이게 투명도와 불투명도와 약간 조금 짙은 레드 조금 밝은 레드 보이시나요? 약간 요런 다 다른 거였어요? 언니만 중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색깔 차이가 이 가방에서 꺼낼 때 테이블에 놨을 때 그 뭐랄까 그런 그 고급진 느낌 그런 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 옐로우도 여러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 약간 불 약간 요런 노랑이 됐고 여기에다가 지금 레이저로 하나 더 팠어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세상에 다트 빨강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립밤 내용물 색 맞추는 건 쉬운데 이놈의 케이스 색깔 맞추는 그래서 이 케이스 이제 이 립밤 3개 내고 이제 더 이상 이거 못 쓰겠어요. 색깔 맞추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핑크는 여러분 약간 요 색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런 아, 여기에 이제 위에 골드 금딱지 붙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레드는 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레드 이거 진짜 핑크 완성품은 아닌데 이거 약간 지금 이렇게 샘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레드는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예쁜 립밤을 7,000원이라고 해주시면 저 웁니다. 울 거예요. 그런 거 진짜 찹스틱이죠, 찹스틱. You know, got it?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꺼냈을 때 여러분, 멋진 느낌, 뭔지 아시죠? 아, 근데 립밤이어서 세 가지 패키지로도 팔게요. 세 개 다 사면 파우치 드리는 이벤트 하려고요. 파우치 라스코 파우치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 깜짝 놀랐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우치 아 파우치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우치 요청 많아서 이번에 추가 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파우치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엄청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완전 ASMR인데? ASMR.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립밤 구매하시는 분들 제가 파우치 또 드릴 테니까 두 개 있으면 좋아요. 저 맨날 요즘 이제 촬영 가고 이렇게 두 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진짜 예쁘죠? 파우치 보고 싶어? 어, 지금 샘플 내고 있는 거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눈 안에가 지저분하네? 아. 보여드릴게요. 어, 3개 정도 사면은 이제 디올 립밤 가격 정도 되겠네요.
근데 파우치 드리면은 진짜 남는 거 없는데 그냥 진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선착순 1,000명만 할 거예요. 뽀송뽀송 루아르 파우치 이만하답니다 여러분.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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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골드 여러분 이거를 다 자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색조, 아 그리고 색조 화장품 여러분들 고민이 있어요. 고민. 색조 화장품들 글귀도 너무 예쁘죠? Love yourself. Beauty comes from.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우치 튼튼하라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스펀지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화장품 깨지지 말라고. 이만해요 두께가. 안에 이렇게 지금 샘플들 있고 이렇게 언제부터 아 근데 이거 구매 좀 오래 걸려요. 제가 맨날 빠꾸 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이거 색깔 0.1%만 더 섞어서 색깔 한 번만 더 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 난리를 쳐가지고 저도 빨리 내고 싶었는데 자꾸 요 난리를 쳐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쟤는 이걸로 뭐 어디 걸레질하고 다닐 거 아니면 그렇게 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파우치는 단독으로 안 팔고 있어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 좀 여행이 돌아오는 시즌이 되면 팔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머리카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리얼. 아 진짜 머리카락스. 아 립밤은 아직 가격 못 정했는데 제가 가격 정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여행 갈 때도 좋고 진짜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안에 수건 넣으면 베개야 베개. 베개로 써도 목 베개. 색 상관없이 세 개 사도 여러분들은 어떤 색 사고 싶으세요? 궁금하다. 어떤 색 사고 싶으세요? 노랑, 핑크, 레드가 있는데 노랑은 그냥 무색. 무색이고 그 비타민이 다른 거 못 푸는데 이건 10% 들어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기능이 좋은 그거고 핑크는 딱 디올 립밤 컬러예요. 또 디올 립밤이 제 최애인데 그게 되게 은은한 핑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은은한 핑크?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입술 발색에 따라 틀려가지고 약간 은은한 핑크. 그리고 레드는 이제 그냥 뭐 데일리로 막 싹 바르면 그냥 뭔가 그 자기 입술 같은 쌩얼 레드 느낌. 전 무색, 레드, 핑크. 돈 많이 있으면 다 사고 싶죠. 오, 여러분 다 이거는 좀 갈리네요. 어, 생각보다 레드가 인기가 많구나. 나 뿌듯하다. 레드 나 진짜 함부로 고른 뚜껑 컬러 아니거든. 뿌듯해, 뿌듯해. 레드 발색. 아, 지금 다 사무실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좀 구비를 해놔야겠다. 다 사고 싶어. 팡크. 어 여러분 너무 뿌듯한데요?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나 좀 요즘 또 만드는 거 좀 보여드려? 만들어 놓은 거 좀 보여드려야 쓰겄는데 아하 뭐를 보여드릴까요? 뭐를 보여드릴까요? 왜 내일 안 하시나요? 왜 내일을 안 하느냐? 저는 어디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거 못해요. 그래서 공부도 싫어하고. 아 우리 하드테리. 아 참 여러분들 이 비타민 라인 아직 여러분들께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 애교살 키트는 오늘 색 나왔는데 그 이따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얼마만 사시겠습니까? 이제 비타민 라인, 비타민 립밤, 비타민 수면팩, 비타민 쿠션이 나올 거예요. 그 포문을 여는 슬리핑팩이죠. 자! 골드 골드함이 약간 이런 오렌지 앤 골드 느낌. 이거는 여러분들 뭐가 틀리냐 보시면은 이렇게 레몬 약간 진짜 비타민이 가는데 여기에 색소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 지금 이게 안 보이는데 약간 이런
이런 이 비타민 캡슐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캡슐이.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내가 이 기초를 말이죠, 여러분. 이그 트러플러스 세럼 크림에 좋은 거를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기초를 사실 만들 게 없어요. 만들 게 없고, 나는 이제 뭐 기초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저희 게 엄청 산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산뜻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더 촉촉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넣지 않은 성분이 뭐냐면, 그 비타민이랑 유산균이랑 콜라겐, 이세 개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근데 이세 개를 제가 먹는 걸로 먹는데, 왜 이걸 먹어야만 할까? 여기에 넣자 해가지고 유산균, 비타민, 콜라겐을 넣은 그런 슬리핑 팩이에요. 그래서 좀 다음날 얼굴이 훨씬 환해지고, 그리고 나이트 슬리핑 팩인데, 이 약간 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즉각적인 게 있어가지고 밤에 좀 예뻐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딴딴딴딴딴. 이것도 올 그린 등급이고 진짜 좋아. 이제 저 요즘 좀 피부 좀 맑아지고 밝아진 느낌? 3만 원. 3만 원. 3만 원. 오케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광 쿠션을 제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가볍게 발려요. 광 쿠션이, 여러분들, 광 쿠션에도 콜라겐, 비타민, 유산균을 넣었고, 그것도 광이 차르르 납니다. 건조한 거에 물론 도움이 되죠. 자, 그 다음은 우리 팩인데, 이거는 그 뭐야, 이걸 안 했어요. 그 용기 패키지 디자인은 안 했고, 지금 내용물은 완성을 했는데. 아, 그리고 용량도 되게 많아요. 100ml. 100ml입니다. 하이.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팩은,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하게도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아까 약간 그 필링패드 느낌이 나서 재고가 엄청 많이 쌓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싸요. 근데 엄청 비싼데 진짜 좋아가지고, 저거 이거는 옷 사신 분들한테 제가 일단 한 장씩 다 넣어드릴게요. 일단 한 장씩만 써봐. 한 장씩 써보면 무조건 사게 되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2월이나 3월달에 옷 사시는 분들께 제가 한 장씩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써보세요. 근데 비싸요. 죄송해요. 이거는, 아, 저도 싸게 하려면 싸게 할수 있죠.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저 여기 턱드름 막난거 진정되는 그런 팩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왜 좋냐면, 여러분, 아니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내 최애야 요즘. 이렇게 시트가 아니고, 여러분, 약간 요런 겔 타입이에요. 그래서 흘러내림이나 끈적임 없이 바로 그냥 이렇게 촥붙 할수 있거든요. 촥붙.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쌀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쌀 세안하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요런, 완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착붙이요, 착붙. 끝. 완전 그냥 이거 하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뭐, 아무것도 흘러내린 거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런 막 액이 없어요. 액이 웬줄 아세요? 여기에다가 그냥 다 넣었어요. 여기에 다 넣었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내리는 게 없고, 그냥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얼만데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정말. 아, 이일 어떡하나. 어쨌든 이겔 타입, 여러분, 정말 진정에 좋아요. 이렇게 하나도 흐르지 않고 끈적임도 없고, 그리고 이게 서서히 얇아져요. 이렇게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저는 거의 한 30분 하거든요. 무도회 쿵짝짝 쿵짝짝 무도회. 가격이 여러분들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써드린 댓글을 다 봤는데, 그 가격대보단 비싼데 제가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정이 진짜 잘 되는 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왜 이게 왜 좋다고 느꼈냐면은 왜 좋다고 느꼈냐면 제가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남아있잖아서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입술에 붙이고 한 10분 있다가 뗐어요. 한 10분 있다가 뗐는데 입술이 겁나 촉촉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찐이구나. 이 제가 이렇게 하면 사기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얼굴에 하고 나무 입술에다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입술이 완전 촉촉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싸지만 비싸지만 나 이거 사야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거 못 사시는 분들께 한 장씩 넣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입술에 하면은 진짜 조금만 붙이면은 바로 촉촉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피부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진짜 저 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짜 그냥 여기 겔 타입에 들고 그냥 이렇게 바로 착붙 이렇게 절대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두 개 스포했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성분이 이게 이름이 여러분 스페셜 팩이요. 스페셜 팩. 왜 스페셜이냐? 도대체 왜 스페셜이냐? 이 비타민 콜라겐 라인이랑 트러플러스 라인을 섞었어요. 이 두 개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넣었어요. 그냥 스페셜. 여기에 콜라겐, 뭐 비타민, 히알루론, 트러플러스 뭐 다 넣었어요. 다 그냥 다 뭐 판테놀 뭐 그냥 싹 다. 최대한 저렴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비싸긴 한데 그런 시트는 정말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겔이 좀 비쌌어요. 이 겔이 그래가지고 진짜 홈에서 하는 홈쇼핑 입술 아예 덮게 입술 좀 하나 덮고 있을게요. 이렇게 좋은 거 좀만 적게 넣고 가격 낮춰주시 어쨌든 최대한 한 장에 10,000원 이하 5,000원 이상 10,000원 이하 이 사이에서 제가 결정을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막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이거 중국 당면 먹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옷 사시는 분들께 한 장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화장품 만드는 거. 꿀잼. 너무 이렇게 그리고 피부 좋아지는 후기 보는 게 진짜 되게 인생의 보람이 느껴져요. 비타민 쿠션은 언제 나와요? 그것도 비타민 립밤이랑 같은 시기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진짜 너무 촉촉함이 오래가. 이거 가족들이 돌렸어도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팔 같은 데 붙여주세요. 일단 나오면 한 장은 사보겠습니다. 한 장씩 안 팔 예정이었는데 한 장씩 파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파데는 안 나와요. 파데는 안 나오고 쿠션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선크림 만들어달라는 그게 많았는데 선크림이 요즘 이거 말하면 또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선크림 요즘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 막 엄청 이런 세럼형 그리고 이런 로션형 선크림들이 그 SPF를 막상 쟀을 때 50이라고 해놓고 50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거를 다시 다 검사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크림을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복합적인 이런 뭔가 요즘 되게 굴곡 있는 이 선크림의 시기가 좀 지나가야 뭔 조금 더 체계가 잡히고 법적으로도 뭔가 딱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다가 선크림은 당분간은 좀 어쨌든 계속 개발은 하고 있었는데 쿠션 리필 나옵니다. 쿠션 리필 나와요 여러분. 근데 쿠션 리필이 나오면 걱정이 이제 쿠션이 안 팔릴까봐. 그래도 어쨌든 쿠션 리필 울세라 병원 정보 알려주세요.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니, 나는 이 의료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뭐, 욕하지도 말라 그래. 추천하지도 말라 그래. 의사들밖에 나와서 그 의료 설명을 못 한대요. 완전 의사들 좋으려고, 씨. 완전 법이 잘못됐어. 백화점 입점 가자!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백화점 입점 준비 중입니다. 어떤 거 다. 저 변태 같아요. 계속 이러고 있어. 눈썹 문신 지금 거의 다 지워지고 이게 제 찐 눈썹이에요, 여러분. 주원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럼 아버님 치과 홍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빠 치과에 올라프 분들이 가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스트를 이렇게 좀 아빠 갖다 주면서 이거 우리 올라프 오면은 이거 하나씩 줘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스토리에 올렸어요. 그냥 이제 그 우리 올라프 친구들 저희 뭐 아빠 치과 오시면은 제가 깜짝 선물 갖다 놨으니까 받아가세요 이렇게 올렸는데 아빠가 한 몇 분? 몇 분 있다가 아빠가 그거 딱 보고 아빠가 이거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워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의료법 위반이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의료법 위반이냐 이러니까 이렇게 뭔가 병원 오게 하는 행위? 이런 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아빠가 지우라고 그래서 바로 지웠거든요. 그래서 아빠 치과에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순수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홍보하듯이 하면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교살 키트 보여줬어. 언니 찐친이 몇 명이요? 저는 찐친이 지금 49만 8천 명. 우리 올라프 친구들 저의 찐친 아닌가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찐친 같은데? 그쵸,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과 찐친인데. 찐친인데. 아하. 아, 근데 이 애교살 키트가 이 진짜 잘 보이려면은 이 애교살 키트를 정말 이제 이게 하려면 브러쉬, 제가 애교살이랑 이 애교살에 딱 맞는 브러쉬 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브러쉬랑 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 브러쉬는 없다는 점. 요즘 논란인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고. 저는 완전 한 개라고 생각해요. 엉덩이 한 개지. 어떻게 두 개지? 당연히 한 개 아니에요? 뭔가 왜냐면 똥 나오는 구멍도 한 개니까. 엉덩이는 한 개. 엉덩이는 한 개. 안 가요. 애교살 키트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아 지금 색깔만 나와가지고 봄신상 완전 빨리 만들고 있죠. 원래 한 원래 옷은 저 거의 한 두세 달 세 달 전에 만들고 출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2월 달은 출시할 거 아니고 한 3월? 지금 엄청 여러 가지 색을 이게 제가 구구랑 지금 애교살 섀도우 키트 같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어디 간 거야? 레오기한테 색깔 보내야 돼가지고 내가 오늘 택배 보내라고 직원들한테 시켰어요. 레오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사무실에 아쉬우니까 구구 색깔 딱 두 개만 스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 여러분들 요즘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스페이스 카우보이 아세요? 저 그 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약간 구현했거든요. 어 여기 지금 조명이 잘 안 보이네. 제가 지금 필터 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거? 필터 빼면 나 갑자기 못생겨지는데 이거 어떡해? 아, 안 보이는데 이거?
약간 이런, 이건 조금 뭐, 이런 골드펄? 밥수사 해주세요. 저 주원이한테 혼나겠다. 이거 하다가 바닥에 질질 흘렸어요. 어떡해요? 침대 윈데. 주원이 자다가 얼굴에 펄 대잔치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필터 이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약간 이런 촤르르한 펄. 여기까지 할게요. 어떡해. 이거는 사진 제대로. 필터 살짝 한번 빼봐요. 아, 이게 또 카메라를 뒤로 돌리거나 필터를 빼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안 들려! 이러시더라고요. 저번에 옷 라방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대충 살짝 보여드리면은 요런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고. 되게 잘해. 이렇게 이런 약간 음영 컬러도 있고. 구구 요즘 멋들어지게 구성하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맨날 눈화장을 사실 거의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맨날 쓰는 거에 맨날 쓰는 그런 데일리 구성에다가 예쁜 반짝이 추가해가지고 만들면 그냥 구구가 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스타일 좋아요? 아니면 약간 그런, 저 방금 파우치 그런 무늬처럼 약간 그런 로코코, 약간 중세 프렌치 스타일의 고급스러운 게 좋아요? 이두개 중에 너무 고민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좋을지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뭘, 이 디자인을 요즘 뽑고 있는데, 이 고급스러우면서 심플한 거, 고급스러우면서 약간 화려한 거. 화려? 그니까, 요즘 다 심플인데, 약간 요즘 저는 화려한 거에 끌리거든요? 예를 들면, 질 스튜어트나 라디르 같은 그런 공주 느낌의 그런 심플이요, 무조건. 그래서 지금 그 심플과 공주의 중간으로 찾고 있는데, 심플 고급? 고급 프렌치? 진짜 프렌치? 파려? 그리고 여러분들, 구구가 다 똑같이 생긴 네모 모양 띠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형을 팔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형을 겁나 찾아봤어요. 겁나 찾아봤는데 이 똑같은 거 네모 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보기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예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 팔레트를. 그래서 좀 고민인데, 어쨌든 시중에는 없는 디자인으로 봤을 때 너무 예쁘잖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요. 심플? 아, 여러분들 심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 심플과 그 공주 그 어딘가의 그 사이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제가 굿 아이디어까지는 아닌데 또 아이디어가 생각난 게 뭐냐면, 그 립스틱 있잖아요. 립스틱 가운데에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반지를 끼자. 그래서 이 립스틱을 다쓴 다음에 이거를 빼서 반지로 낄수 있는 립스틱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오늘 거절당했습니다. 진짜 반지를 넣으면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그냥 쇠 반지를 넣으면 쇠도 고른다고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납득 이러고 패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아이밈이 좀 2단 금형이나 육각.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이번에 팔각 생각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끝에 이렇게 팔각으로. 아이디어 진짜 부자예요, 저. 엄청, 맨날 아이디어 엄청 제가 회사에서 이견 있어요. 이견 있습니다. 이러고 이번에는 그 섀도우 팔레트 디자인 할때저뭐 가져갔는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커팅한 그림 가져가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거 어떨까요? 이 사진이 대체 뭐죠? 이거 다이아몬드 커팅 사진인데 요런 다이아몬드 느낌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느낌이요. 그래서 안에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팔려고 했는데 이게 또 하나에 겁나 이 파는 게 비싸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해맑다요. 해맑다요. 육각 좋아요. 어쨌든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교살은 일단 레오기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레오기가 보통 장인이 아니더라고요.
언니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라이브를 하고 있다니. 그니까 나 오늘 진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텐션이 점점 올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춤이라도 한 바탕 출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나 언제 그죠? 어떻게 아직까지 떠들고 있는 거지? 광채 쿠션 보여주세요. 아 진짜 라스트 업 라스트. 아니 근데 광채 쿠션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그 마스크에 묻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고. 겁나라는 자주 많이 쓰세요. 그쵸? 겁나라는 단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언니 앉아요? 제발 자주세요. 제발 이제 그만 쉿! 이런 느낌 아닌가 지금? 언니 지금 제 귀보리가 귀까지 올라갔어요. 애교살 화장법은 제가 레오와 지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수이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예를 들면 안나수이나 라디르 혹은 뭐 약간 그런 G스트 같은 느낌 말이죠. 이러니까 안나수이는 너무 과합니다 대표님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중간 말입니다. 명불허전 라이브 장애. 아 나 지금 이 너무 흔들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정하느라 지금 양 다리 사이로 지금 핸드폰을 딱 지탱하고 있어요. 쿠션 광쿠션 갑니다. 아 이게 지금 필터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근데 여러분 광쿠션이 보통 겁나 끈적끈적하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별로 안 끈적거려요. 근데 광은 돌아. 이 광이 보이나 이거? 어디 홈쇼핑 본 기분이에요? 스킨 플래닝이 뭐예요? 이거는 21호랑 23호 출시했거든요. 광이 필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 이놈의 필터. 좀 더 밝은 데로 가볼겠습니다. 약간 이런 여기 좀 보인다 광. 약간 이런 광 느낌이거든요.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나? Oh my peeboos. 약간 이런 느낌. Oh my peeboo. 이제 힘들다. 입술이 당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 21호. 저는 21호예요. 삐에로 같아요? 어느 부분이 저 피에로 같이 만든 거죠? 어느 부분이 저 피에로로 만든 거예요? 피부가 원래 좋아서 저 진짜 지금 피부 안 좋은데 오늘 그러면 쿠션 커버력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20 있고 저 지금 턱 뒤집어졌거든요. Oh my mist. 미스터 어디가? 쥐스. 세럼. 나 혼자 뭐하니 지금. 크림. 맨날 다 써가지고. 아 여깄다. 마스카라 비추천은 오늘 하나 할 수 있어. 저 오늘 이 마스카라 썼는데 완전 축 처졌잖아. 마스카라 비추천. 그래가지고 오늘 촬영을 갔어요. 근데 눈이 너무 축 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옷걸이가 있는 거 옷걸이. 그래서 옷걸이를 드라이기랑 옷걸이가 있어요. 옷걸이를 드라이기로 달궈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촥 올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 피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피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요즘 턱 피부 관리 그 겔 마스크 계속 해주고 있어요. 광쿠션은 지금 없고 이렇게 좀 가렸거든요. 지금 엄청 붉고 지금 막 이렇게 트러블 다 있거든요.
화면에서 속눈썹 자연스러워요? 트러블 저 진짜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진짜 많이 지금 가라앉았어요. 원래 진짜. 아, 그리고 저 요즘 진짜 좋은 마스크 찾았는데 알려드릴까요? 아, 그리고 나중에 필터 빼고 제대로 우리 한번 가자. 그 퍼핀 마스크? 퍼핀 마스크라고 그거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마스크인데 이런 쿠션 재질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퍼핀 마스크랑 그 다음에 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빨아 쓰고 있거든요. 아, 이거 필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필터 이름이 뭐냐면 약간 그 어떤 외국인 여자가 아 이러고 있는 필터야. 아 이러고 있는 코도 여러분 제가 정보를 진짜 드리고 싶은데 의료법, 이놈의 의료법 때문에 내가 드릴 수가 없네. 코는 여러분들 그 뭐야 제가 원래 그 안 녹는 아테콜 필러를 맞았다고 했었는데 그 아테콜 필러가 자꾸 점점 부어가지고 무슨 코가 여기가 딱따구리 앵무새처럼 그래가지고 옆에서 보면 계속 자꾸만 요거 이렇게 엄청 높게 높은 이상하게 뿔룩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계속 너 딱따구리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따구리?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거 수술을 하려고 갔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이 제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거하면서 살짝 모으긴 했는데 그래서 좀 코끝 모았는데 코는 하나도 안 작아졌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다 긁어냈어요. 다 긁어내고 끝에 좀 모았는데 언제 했지? 작년 7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코 한지. 근데 요즘 조금 여러분들이 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아무도 몰랐죠. 그래갖고 그랬습니다. 알았나? 또 나만 몰랐다고 생각하는 건가? 근데 저 여기 병원 한 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의료법인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눈썹은 문신인가요? 눈썹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끝에만 문신인데 거의 지워지고 이게 진짜 제 그냥 눈썹이에요. 그냥 제 눈썹. 입술 필러 맞으셨나? 하, 이거 진짜 할 말 많아요. 입술 필러. 입술 필러를 제가 한 언제였지? 한 3주 전? 한 달 전? 한 달 전인가? 입술 필러 상담을 받으러 간, 아, 입술 필러 상담을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 안 녹는 아테콜 필러를 코랑 여기 양쪽 볼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따구가 이게 내가 살쪄서 뚱뚱해진 건데 괜히 기분 따라서 이 볼따구 때문에 뚱뚱해 보이는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제거를 알아보러 갔는데 저는 여기 볼 제거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볼 제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뭘 또 째야 된대요. 여기 볼 가운데를 여기 구멍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양쪽에 이렇게 볼에 구멍이 난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노답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민영님은 그냥 이거 제거를 하지 말고 한번 입술 필러를 맞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술 필러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 이제 올라프신데 이제 제 입술을 볼 때마다 항상 아쉬우셨대요. 이제 영상을 볼 때마다 입술 필러 맞으면 예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아, 저 겁나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옛날 같았으면 바로 맞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 제거하러 가니까 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오겠다 하고 그 병원에서 말고 이제 친구가 성공한 병원을 알려줘가지고 그 성공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입술 필러를 띠용 맞았어요. 맞고 집에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 이거지 이러면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봤는데 아 하는 순간에 여기 입술에 여러분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봤을 때 예뻐요. 이렇게 봤을 때 예쁜데, 아 했을 때 이쪽에 이렇게 혹이 띠용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입술 필러 장인 언니가 있어요. 옐로우 언니라고. 옐로우 언니 어차피 그 입술 필러에 관한 유튜브 찍어서 공개해도 돼. 그래서 옐로우 언니, 언니, 이거 입술 필러에 나 이거 뿔났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 사진 찍어서 보내주니까 옐로우 언니가 갑자기 남편이 와 있네? 자기가 나 지금 입술 필러 썰 풀고 있어. 그래가지고 띠용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옐로우 언니한테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을 보내주세요. 옐로우 언니가 이거 완전 부자금 같다. 당장 가서 녹여야 된다. 자기야 왜 와가지고 어그로 끌어? 나 지금 썰 풀고 있는데. 어디까지 읽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래 입술 풀려고 나발이고 자기랑 소통이나 하자. 자기야 언제 들어와? 몇 시야? 언제 들어오냐고. 저희는 쿨해요. 안 궁금해요? 아, 내 입술 필러 썰안 궁금해? 제 남편이 제 입술 필러 때문에 되게 시달렸거든요. 제가 맨날 진심 한 일주일 동안 나 맞을까 말까 봐봐. 어때? 괜찮아? 자기야 자기야 나 맞을까 말까 입술? 어때? 괜찮아? 이래가지고 진짜 이상하니까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진짜 절대 하지 마. 이랬는데 왜? 예쁘지 않아? 맨날 이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그럴 거면 맞아라 맞아. 그냥 맞아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아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어떡해 이러니까 내가 네 맞지 말라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맞지 말라고 했잖아 이래가지고 아씨 어쩌라고. 저는 그런 말 제일 싫어요. 남편이 뭐뭐 하지 말라고 했지 이거. 나 진짜 열받는 얘기 이거 하나 있는데. 그럼 이거 잠깐 곁다리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운전을 요즘 안 하고 다니다가 남편이 너무 그날따라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차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날 눈이 많이 왔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를 쓰지 말라고 했어. 근데 나 오늘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나갔어요.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날은 눈이 이제 전날에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앞에 차가 치 하면서 내 차에 뭐를 촥 뿌린 거야.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앞에가 촥 얼어버리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 고속도로인데, 그래서 고속도로인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기야 나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이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진짜 큰일 났어.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아침에 뭐라 그랬어? 차 타고 가지 말라 그랬지. 너무 개빡치는 거야. 나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러면서 진짜 빡쳐가지고 끊어! 이러고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제 운전을 하고 왔는데 너무 점점 빡이 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띠용띠용띠용띠용 왔다 갔다 하는 거 켰는데 이게 지워줘야 되는데 점점 계속 그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도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이 밑에 띠용띠용 하는 거 밑에 요만큼은 남는 거 아시죠? 이 와이퍼. 그래서 제가 이 밑으로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하고 갔어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열받아 드디어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갓길에 딱 세웠어요. 갓길에 세워가지고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래가지고 남편이 전화했어요. 서주원! 서주원! 너 진짜 너 카레 있어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줄 아는데 뭐? 뭐 아침에 가져가지 말라고 뭐 그랬어? 너 진짜 장난해? 내가 뒤져봐야 네가 정신 차려. 내가 돼져야지 이러면서 천천히 자고 있어. 아니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뭐 히터도 켜고 뭐 하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몰라 개빡쳐 죽을 거야! 너 죽어야지, 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팍 끊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때가 무슨, 우리 사무실은 성수동이고, 거기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 여기에 차 버리고, 아무 데나 차 버리고 갈 거니까, 네가 알아서 차 가지고 찼단 말, 넌 알았어. 왜나 그냥 여기 버리고 나 택시 타고 갈 거니까! 이러고 끊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갔죠. 차를 갓길에도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 이제 앞이 뿌예. 그런데 이제 지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을 묻혀봤어요.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봤는데 침을 묻히자마자 하얗게 오는 거예요. 침 묻혀보다 다시 하얘져. 이건 진짜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진짜 이 차를 차마 여기서 버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를 꾸역꾸역 운전해가지고 이 띠용띠용 이 밑에 요만한 데 보면서 성수동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차를 버리고 사무실에서 집에 올 때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남편한테 너 내가 사무실에 차 버리고 왔으니까 네가 차 줘서 갔다 오라고. 진짜 너무 화가 났다니까요 그날. 항상 민영님 편, 이번에는 주원님 편. 나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눈 오는 날. 그래서 이 빌어먹을 눈, 이 죽여버릴 눈 이러면서 이 눈 진짜 얼탱이가 없구만 이러면서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그날 눈사람 사진을 겁나 많이 보내준 거기서 눈사람 사진들을 보면서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하루를 보냈구나. 굉장히 엄청난 하루들을 보냈네? 굉장히 이런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 나만 지금 눈 갖고 내가 이 죽일 놈의 눈 이랬구나. 아직 동심은 살아있구나. 우리 올라프 친구들이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하루를 보냈는데 눈이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눈사람 사진 그날 스토리에 공유하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되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언니 눈사람 만들었어! 이러는데 진짜 온도차가 온도차 뭐였다? 올라프 스토리. 그래서 그날 스토리 올라프 제가 잔뜩 올린 거예요. 그 눈사람 스토리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면 부르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입술 필러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날이요, 그날. 그래서 입술 필러를 무슨 얘기 하다가, 아, 남편이 하지 말랬지 하는 말을 난 제일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하지 말래, 입술 필러 맞지 말랬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이거 녹이러 갈 거야. 이러고 이제 다음날 이제 녹이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녹이러 가는데, 먼저 그 알러지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이 입술 녹이는 용액에 대한 그런 알러지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술 녹이는 용액 테스트를 띠용띠용 했는데, 팔이 시뻘개지면서 여기가 팅팅 붙는 거예요. 입술 녹이는 필러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입술 필러, 일단 이 주사 두 방 맞는 것도 너무 아팠고, 입술 필러 맞는 것도 너무 아팠는데, 일단은 입술 필러 맞았지. 여기 주사 두 방 맞지? 그래서 이거를 녹이려면은 무슨 링겔로다가 이 알러지를 녹여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히스타민제를 또 여기 링겔을 꼽아가지고 맞았어요. 맞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사는 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항해살 맞고 여기 이제 녹이는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녹이는 주사가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여러분 그 이거를 맞았는데 누가 알러지가 된 건 진심 입술이 이만해진 거예요. 이만해져가지고 나 진짜 나 도널드 덕 오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근데 운전해서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내 자신이 웃긴 거예요. 나 진짜 완전 도널드 덕인 거야 지금. 그래서 입술이 요만해져가지고 근데 점점 입술이 다시 쪼가지고 다 녹아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녹였대요? 여기 뿔나가지고 언니 힘든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입술 필러를 근데 또 맞고 싶긴 한데 그때 저 조금 맞았을 때 예뻐가지고 근데 또 녹이는 거 생각하고 이러면 맞지 말아야 돼. 그래서 립밤 출시하기 전에 입술 좀 통통하게 해가지고 어필을 해볼까 했는데 그 카일리 제너가 입 출시하기 전에 필러 맞아가지고 대박 났다 해가지고 이거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전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녹였어요. 부럽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한 이 정도 되면 예쁘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 뭐야 그냥 그 립스틱으로 커버를 해야겠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썰은 썰을 물고 끝나지 않나 봐. 아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시는 것 같아요. 좀 가끔 싸워야겠다. 언니 전턱이 궁금해요. 전턱 똑같아요.
지금 여기 살짝 어색하잖아요. 이게 더 안 어색하고 맞기 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 입술 파랗게. 근데 하필이면 제가 이제 입술 필러를 녹이고 이제 그 집 속의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집 속의 영상을 진짜 예쁜 모습으로 찍고 싶었는데 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 제가 안녕하세요 집 속에 맨 처음에 할 때 진심 얼굴이 보름달이에요. 진짜 얼굴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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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맞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도 아름답다고 해주시니까 제가 그리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필터는 이따 스토리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뭐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를 하면 코도 조그매지더라고. 그래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요즘 원래 되게 한동안 얼태기였다가 요즘 살 한 2kg 빼고 되게 사람들이 괜찮다, 예뻐졌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언니 나이 어디로 먹나요? 지금 굉장히 저 여러분들 발끝, 여러분들이 발끝 궁금하다고, 발끝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발레리나 같나요 하시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발끝이 이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대요 발끝이. 근데 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힘 진짜 뺀 거, 이게 힘 준 거. 이게 근데 뭐 안 좋은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운동 안 한 발?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운동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걱정 많이 하고 제발 운동해라. 여러분들도 지금 발끝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발끝 어떤지. 그 건강에 안 좋은 발끝이라고. 저는 발끝 맨날 이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난데? 그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건강, 2021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찍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다하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해외에서 열심히 유튜브 보고 있어요. 주원님의 플랫플랫들. 아니, 근데 도대체 남편 언제 와? 원래 남편이 오늘 라방 켜기 전에 10시쯤에 온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라방 켰을 때 9시 반쯤이었나? 그래가지고 30분만 라방 해야겠다, 남편 오기 전까지만. 남편이 안 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20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무엇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세요. 로아르 제품 싹 다 영상 한 번, 그것도 괜찮네요. 근데 아무도 안 누를 것 같아. 쌍수알림은 무조건 서울 추천하시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아무래도 그쪽 압구정 이쪽이 좀 가장 발달했으니까. 제품도 다 마음에 들었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라방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라방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이 올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제 남편 맞이? 맞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컴다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라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만나요. 그리고 유튜브도 여러분들 이제 한 일주일에 이 얘기 이제 그만해야지. 거짓말쟁이 같으니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